얼굴이 잘생기면 노잼이 과묵한 매력이 되는구나. 진짜 잘생긴 게 최고다. 무슨 행동을 해도 마냥 흥미롭네. 코트련 현타 온다 키키킬.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개그튼 소식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입니다. 2020년 1월 첫째 주 이슈입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뜬금없었던 박보영, 김희원 열애설. 저도 이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지고 이제 보긴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갖고 말았는데, 서울이랑 안동이랑 양평이랑 영덕 등지에서 박보영이랑 김희원을 목격했다는 글이 뜨고 나서부터, 그리고 폐쇄회로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박보영이 썼네요. 희원 선배님이랑은 피 끓는 청춘, 돌연변이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나이 떠나 좋은 친구 선후배 사이다. 밥도 자주 먹고 차도 같이 마신다. 영덕댁에 먹으러 갔을 땐 감독님이랑 셋이 같이 다녔다고. 제가 소속사가 없어서 반박기사가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겠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놀란 가슴 잘 부여잡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김희원 씨 입장에서 놀란 가슴 잘 부여잡으시고요 요 대목이 조금 좀 마음 아프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실 때 굳이 뭐 이렇게 놀란 가슴 잘 부여잡으시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김희원 씨가 좀 약간 상처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사실관계 확인도 아직 않으시고 일단 쓰시는 기레기 분들이 밉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인터넷 잘 지켜보고 있다. 돈 없으면 고소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후 죄 없는 김희원만 욕먹었다. 그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연예인이 열애 선언을 했을 때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리면 상대적으로 막 10살 차이 막 이렇게 나버리면 욕을 뒤지게 먹어요. 속물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 왜 그런 거죠? 어린 여자랑 열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그거 자기 마음 아닌가? 아니 10살이 차이가 나건 20살이 차이가 나건 둘이 사랑으로 그냥 만나는 건데 이상한 일부 여성분들이 그런 댓글을 쓰면은 진짜 얼탱이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미나 커플, 함서원 씨 이런 분들 댓글에는 멋있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응원 많이 해주고 너무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제목이 아이돌과 배우의 비주얼 차이라고 합니다. 고아라랑 태연. 근데 이거는 아 너무 못나 보인다 태연. 아 에바다. 이거는 엇가지 엇가. 제시카와 이연이 되게 못나 보이네. 한지민, 제시카와 감스트. 감스트님? 아 감스트님 아닌데. 송승헌, 이기광. 지호와 임지규. 지호와 소지섭. 미키유천과 유승우. 정우성이랑 고수랑 최시원. 고수 머리 크기. 오 그러네. 고수야? 대박이다. 정우성이랑 규현, 러블리즈랑 김유정. 그래, 근데 진짜 좀 약간 배우한테서 나오는 특유의 아우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두야 소두. 진짜 머리들이 작네. 윤승아랑 크리스탈, 차예련 씨. 존나 이쁘다. 약간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실물 느낌 나는 건데. 장동건. 별로 안 꿀린다 진짜. 한가인이랑 수지. 와 한가인 코 벗어? 와 코 진짜 대박이다. 턱선도 그러고 확실히 이제 배우가 배우의 아우라가 있네요. 와 여기도 진짜 쩐다. 차승원이랑 탑이랑 탑도 진짜 잘생긴 건데 야 차승원이랑 비교해보니까 좀 뭔가 차승원 옆에 있으니까 하나의 아구몬이네. 야 이 가수가 좀 그러네. 박수진과 효민. 박수진 하여간에 배우의 기본 소양은 소두예요. 소두. 예. 머리가 작아야 돼요. 중국집에서 국밥 충돌 대가리 부셔버리는 메뉴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가정식 세트래요. 이게 지금 7,900원에 파는 건데 와 짬뽕 한 그릇에다가 짜장밥에다가 만두에다가 탕수육에다가 너무 잘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지? 거기다가 아메리카노까지 한 잔. 되게 정갈하게 잘 나온다. 가성비 끝판왕이네. 이 손예림 이 친구 얼마 전에 실검에 떴던데 많이 컸대요. 처음에 슈스케 봤을 때만 해도 4학년이었는데 지금의 외모가 잘 컸네요. 정변했네 정변. 이쁘다. 무쌍인데 되게 이쁘다. 박보영 느낌도 조금 나고 그지? 키썸 느낌도 좀 나고 이쁘네. 자 다음.
자, 네이티브가 알려주는 전라도 사투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목포 출신인 거 다들 아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는 거. 이거 정말 자주 써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있잖아. 이거를, 야, 있냐. 아, 그러니까 어제 있냐. 아, 안께 있냐. 있냐. 이거를 많이 써요. 근께. 근께도 많이 쓰죠. 추임새로. 아따, 근께. 아, 근께 내가 그랬냐. 아, 근께 내 말이. 이렇게 쓰는 거죠. 만족스러울 때, 오지다. 오지다는 지금 이제 서울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오지구연, 지렸구연, 이렇게 하면서. 오지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라도는 좀 다르겠어요. 아, 오지다잉. 오지냐. 그러고 오지냐? 이렇게 씁니다. 야, 누가 고집 부릴 때, 아따, 징하다, 징해. 이렇게 바로 여기 나오네요. 진짜 징하다, 징해. 답답할 때, 아따, 왜 그래? 아따, 왜 그냐? 아따, 빨리 해야. 아따, 시간 없어 죽겠구만. 이렇게 쓰는 거죠. 아따. 이거 목포에서는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아. 옛날에 너 되게 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야, 또 저 귀인이 떠요. 얘가 되게 매력 있다. 또 귀인 있네. 또 가수나 귀인이 떠요. 약간 좀 귀인 있지 않냐. 자, 이렇게 써요. 강조할 때 허버 허벌나게. 허버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존나 커야. 야, 있냐. 대가리 존나 커야. 이러지 요즘은. 허버는 안 써요. 허버조차도 이제 좀 잊혀져가는 사투리다. 허버는 옛날에 많이 썼고 이제는 허버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사투리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허버가 자체가 이게 좀 뭔가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라서 허버는 이제 잘 안 씁니다. 껄쩍지근하다. 좀 뭔가 기분이 껄쩍지근하네. 근데 이제 껄쩍지근도 잘 안 써요. 그냥 찝찝하다야 이렇게 써요. 아, 쪼까 찝찝한디. 아, 마음이 좀 찝찝한디. 이렇게. 그라제. 아따, 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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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께. 그라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블제, 이제. 아, 그래블제. 니가 나한테 이랬지. 닌 그래블제.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뭐더요. 아, 지금 뭐더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더요. 이렇게 씁니다. 뭐더냐? 뭐더냐는 안 써요. 뭐더냐는 약간 전북 사투리예요. 전라남도에서는 뭐더요. 이렇게 씁니다. 찌끄레기. 아따, 이 젖밥 찌끄레기 새끼 눈깔 확 찢어블라니까. 뭘 꼬라봐, 이 개이 새끼야. 그냥 아가리 빰 따고 그냥 크로스로 찢어블라는 게 개이 새끼가. 찌끄레기는 이제 욕할 때 많이 씁니다. 욕할 때 많이 써요. 아야, 아야도 꽤나 쓴 것 같아. 아야, 아야, 저 물 좀 갖고 와봐요. 아야, 저기 있는 거 좀 갖고 와봐. 아야, 뭐 하냐. 이렇게 씁니다. 경상도의 마랑 같은 거죠. 예, 네, 아야는 참 많이 씁니다. 아야, 아야. 자, 다음. 예, 박성광 전 매니저 임송씨 다들 아시죠? 전참시에 나왔던 이분이 이제 유튜버를 도전한답니다. 전참시 하차 이유를 전하면서 유튜브 첫 영상을 찍으신 것 같은데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성광의 매니저로 활약했던 임송씨가 유튜브를 계속을 했습니다. 왜 관뒀느냐? 너무 궁금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줬다. 방송을 하며 오히려 매니저인 내가 챙김을 받는 느낌이었다. 라며 당시 매니저 생활과 방송 생활을 놓고 고민했던 마음을 털어놨다고. 또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플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고심 끝에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는데 웬 유튜버? 근데 갑자기 유튜버? 이건 포장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도 사실 뭐 여론이 안 좋아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유튜버, 인기 좀 얻고 싶어서 유튜브 코인 타는 건가. 응, 안 봐. 박성광이랑 케미 그리고 매니저란 특이한 직업에 대해 궁금해서 많이 보고 인기 있었던 건데 엄청 이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미와 입담이 있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럴 줄 알았으면 뻔하지. 아야, 진짜 인지도 좀 생기니까 바로 돈 엄청 벌고 싶으니까 바로 유튜브. 아, 한번 봐볼게요. 직접 현지로 가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송. 아,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이제 비율도 그렇게 뭐 좋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조금 첫 영상치고는 좋지 않은 편이에요. 유튜브는 개인으로서 원해서 한 시작이 맞냐, 회사 소속으로서 이번에 제안받아서 한 거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스스로 결정한 것 같네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하고 싶고 전참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병아리 매니저로서의 제 모습이 아닌 사람 임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기획자, 편집자도 제가 모집했고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잘 되기를 바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다. 거미가 임신 7주 차. 예, 조정석 씨가 드디어 아빠가 된다 합니다. 거미 참 많이 이뻐졌어요. 그죠? 거미 진짜 이뻐졌습니다. 여성 팬들도 많아요. 거미는 보이시하면서도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한 느낌. 연예인으로서도 되게 좀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석이랑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잘생긴 노잼남이 인기 없는 이유. 노잼 보시죠. 이분 최근에 운동 시작해갖고 몸 대박이던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쳤다 씨. 아저 미쳤다. 와 미쳤다. 야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얼굴이 그대로냐? 이분의 떡상의 역사를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이분 경찰 공무원 공부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냥 생방송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하는 모습만 전국 각지에 계신 여성 팬분들이 그 방에 3,000명 막 4,000명까지도 막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채팅창에서 수다 떨고 하던 그게 이제 이분의 첫 시작이었는데 경찰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아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완전 개떡상했죠. 예. 제가 요즘 완얼을 많이 붙이는데 아 역시 운완얼이네요. 예, 운동의 완성은 얼굴이다. 인완얼이네. 인완얼.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다. 야 근데 재미없다. 같이 있으면 나 혼자 꽁투쇼하고 있을 듯. 저 얼굴이면 10시간 동안 우차싸 가능. 가만히 옆에서 머리 쓰다듬고 있어도 재밌을 듯. 말하는 건 진짜 노잼인데 얼굴이 대유잼이다. 끝까지 봤다. 얼굴이 잘생기면 노잼이 과묵한 매력이 되는구나. 저 얼굴은 노잼 드립을 쳐도 알아서 웃을 얼굴임. 저 얼굴에 재미 맞아 있으면 신이 없다는 증거임. 그냥 어색하게 머리 만지는데 일주일은 웃을 수 있어. 진짜 잘생긴 게 최고다. 무슨 행동을 해도 마냥 흥미롭네. 코트련 현타 온다 키키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밥집을 자주 돌아다녔나 봐요. 사진 찍은 데가 굉장히 많네요. 국밥을 좋아하셨네. 그러네. 이명박 사진 되게 많다. 야 많이 돌아다녔네. 이명박 대통령님이 확실히 그 말아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아먹는 걸 참 좋아하시네. 많이 말아드셨네. 어우 진짜 많이 여기저기 많이 맛집 많이 다니셨네. 완전 맛집 리뷰어네. 출소하셨나요? 출소하시고 나서 뭐 유튜버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합방하라고? 나랑 어떻게 해 이명박 대치 어떻게 해 나랑 꼬꼬까까. 기생충 영화 대박난 거 아시죠? 이번에 골든글로브상 탔잖아요. 외국어 그 영화상 참 국위선양하고 있는 영화인데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생충 의외의 반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외국 영화 유튜버 같아요. 기생충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이 권력층 혹은 부유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점. 정말 보기 드문 설정.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고 와이프 사랑한 역으로 나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설정이다. 일단 이선균이 너무 좋게 나왔다. 영화 보는 내내 이선균이 언제 살인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내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부끄러웠었다. 그가 아주 평범한 피해자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다. 결혼 20년 차에 거실에 성관계를 맺다니. 그는 정말 와이프를 사랑한 남자였다. 이런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네요. 외국인들이 언더도그마라 그러죠.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약간 이런 프레임 편견. 기생충의 매력은 선악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쾌하고 찝찝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자인 박사장이 너무나 댄디하고 예의 바른 인간이었다. 처음에 저는 그를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오는 크리스찬 베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가정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그의 편견은 무례했지만 절대 살인으로 이어질 문제는 아니었다. 강자가 약하고 약자가 선하다는 고정관념을 비튼 문제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한다. 엥? 외국에선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나는 그 이선균 가족이 좀 그래 보이던데. 이선균도 나빠 보이고 좀 그랬는데 이건 사람 냄새난다고 막 코트로 맞고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너도 그러잖아. 아 내가요? 저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 이 경쟁작들이 대단했어요. 조커 1917 아이리스맨. 아 아이리스맨 이거 러닝타임만 3시간 넘어간 영화인데 아 이거 이 작품을 이겼다고? 야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하네. 국위선양했네 진짜로. 이게 진짜 야 나는 Do you know 로열 멤버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봐. Do you know 봉? 야 소름이 돋네 진짜. 조커랑 싸우고 아이리시맨이랑 싸우고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랑 싸우고 대단하네. 두유노 클럽 로열 멤버로 인정하겠습니다. 대단하다.
남자친구 폰 갤러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 핸드폰에 전 여친이 있으면 안 되고 애니 캐릭터가 있으면 안 되고 노무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맞네요. 예, 이거 일배충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실 정말 노사모죠. 어둠의 노사모들인데 핸드폰에다 노무현 사진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건 진짜로 걸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반대로 여자친구 폰 갤러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뭘까? 코트 사진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세요? 시발 짜증나게 진짜. 떡벤져스. 전에 친구 새끼가 에로영화 감독하고 싶다면서 각본을 보여준 썰. 이 새끼 평상시 존나 음흉하다. 에로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로 직접 야설을 써서 컴퓨터에 모아놓고 그림도 나름 잘 그려서 망가 같은 것도 직접 그리곤 했다. 아무튼 얘가 어느 날 자기가 에로영화 각본을 만들었다면서 A4 5장 정도의 분량을 각본을 보여주는 거다. 어벤져스를 패러디한 제목은 어딜 만졌음. 주인공은 주인공은 소중이가 강철로 된 아이언 딕맨. 흥분하면 초록색 잭스 괴물로 변하는 헐퀴. 떡칠 때 너무 크고 우람해서 여자들이 헐키헐키 한다고 함. 잭스의 신 또르. 딜도로 만든 화살로 쏘는 딜도아이. 대장인 캡틴 오르가즘. 남편이 죽은 흑과부. 뭐 대충 얘네들이 전세계 사람들을 성노예로 만들려는 악당들을 상대로 잭스로 제압해버린다는 내용임. 다 읽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림. 미친. 아이언 딕맨이 너무 웃기다. 다음 장면이 너무 웃기네요. 동물단체 근황인데 겨울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이 낚시하는 거 가지고 동물학대라고 하면서 집단학살이라고 한답니다. 단순한 겨울축제에 불과한데 왜 이게 동물학대냐라고 하기도 하고 고기잡이가 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좀 동물단체도 그러고 뭐 채식주의 뭐 비건이라 그러나 얘네들도 그러고 뭐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걔네들이 다. 제목 공포의 드라곤 코스프레. 이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병신 같아서 웃기다. 실제 배우들이 잭스를 한 영화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적기 전에 영화계의 도그마 선언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이 맨 처음에 주장을 한 건데 유럽 소규모 자본 영화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든 건데요. 6번, 7번만 보시면 돼요. 영화는 피상적인 액션을 담아서는 안 된다.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금지된다. 말하자면 영화는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이런 규칙. 그래서 이 규칙, 6번, 7번 규칙은 영화가 무조건 사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살인이나 폭력 이런 것만 빼면은. 결론적으로 진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할 영화들은 언더도그마 선언에 충실한 영화 문법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폴라엑스라는 영화인데요. 9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프랑스 천재 감독 레오 까락스 작품인데 이 주연 배우가 인터뷰에서 대놓고 사전 협의로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했다고 밝혔고요. 편집 없이 그대로 화면에 담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남녀 배우는 현장에서 좀 우리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촬영 전부터 미리 만나서 친분을 좀 쌓고 데이트를 좀 하고 일부러 잠자리를 좀 가지면서 함께 교감을 쌓았다고 해요. 백치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본인의 언더도그만 선언을 그대로 실천한 유일한 작품. 주연 배우들이 실제로 난교를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작품 제외하고는 사실상 언더도그마 선언을 포기하고 다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유명한 영화죠.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인데 해당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모든 배드신은 실제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1930년대 일본에 실제 일어난 아베 사다 사건을 너무 리얼하게 재현해가지고 충격을 줬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씁쓸한 게 여주인공 아베사다 역할을 맡았던 마츠다 에이코는 이 영화로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관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설상가상 정상적인 역할도 아닌 맨 노출만 하고 그런 영화 작품만 캐스팅이 되면서 불운이 겹쳐가지고 1982년에 이후에 은둔해버리고 2011년에 뇌종양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래요. 반면인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후지 타치아 이분이에요. 여전히 일본 영화계 원로 배우로 왕성히 작품 활동 중이다. 똑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여자 배우는 완전히 찍혀서 거의 매장당하고 남자 배우는 계속 승승장구해서 아직까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뒤덮인 현실. 참고로 후치타치아는 감각의 제국 촬영 당시 유부남의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봤거든요. 이 영화 봤는데 그 하이라이트만 봤거든요. 그 영화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작품성이 또 뛰어나다 그래요. 예, 연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긴 하네요. 예. 이분은 기타노 다케시 배틀로얄의 영화에도 나왔고 허만 아닙니까? 허만 배우 시볼 새끼란 얘기예요. 자 다음 와일드 오키드 미키 루크 배우 아시죠? 아이언맨 2에서 이렇게 채찍 휘두르던 미키 루크. 옛날에 되게 미남 배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권투과 격투기 해가지고 얼굴을 많이 다쳐가지고 성형수술하고 해가지고 좀 얼굴이 좀 안 좋아졌는데 옛날에 되게 미남 배우였어요. 와일드 오키드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배드신 장면이 워낙 적나라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평론가랑 관객들 모두 에이 설마 진짜로 했을까? 하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미키 루크가 촬영 중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트에 감독 한 명만 남아서 직접 카메라를 잡고 나머지 스태프는 전부 나가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둘이 삘 받아가지고 한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쇼버스라는 영화인데 저는 쇼버스라는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 이 영화 내용도 다 봤고 내용도 괜찮아요. 근데 좀 너무 야하긴 해. 그냥 거의 뭐 포르노랑 다름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 남남, 여녀, 남남녀녀, 남남녀녀 등 온갖 정사가 다 나오는 판타스틱한 영화. 이 영화는 촬영 전에 배우들끼리 실제 정사 장면에 대한 합의각서를 다 썼어요. 이 영화 감독이 이제 게이예요. 마지막 난교씬에서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엑스트라로 출연해가지고 여자 배우랑 진짜로 성교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엄마가 시사회에서 이 영화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게이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봐서 난 오히려 좋다.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화 브라운 번이라는 영화예요. 미국 인디 영화계에서 매우 유명한 감독 겸 배우 빈센트 갈로의 2003년 작품. 빈센트 갈로가 감독도 하고 주연까지 한 작품인데 여주인공 클로의 세빈이랑 빈센트 갈로의 구강 성교신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데 덩달아 이제 이 감독이자 배우였던 이 빈센트 갈로가 정말 야무지게 물건이 튼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 대역을 쓰지 않고 여배우가 해줬는데 빌다시피 설득해서 촬영을 했다 그래요. 제발 이 장면 한 번만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클로이 세빈이는 미국에서 나름 네임드 있는 여배우예요. 데이비 핀처의 조디악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바가 있고 몸매도 상당히 좋은 편이신데 네임드급 여배우가 실제 구강 성교신을 찍었다는 점에서 브라운 버니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었다고 그래요. 예 재밌죠. 예 네. 다음 코코카카 잠깐만 돈가스에 한 맺힌 듯한 사장님. 아 씨발 돈가스 뒤진다 메뉴 60가지야. 햄토리 돈가스, 삭힌 고추 돈가스, 총각김치 돈가스, 날치알 돈가스, 하이라이트 돈가스, 돈가스 함께라면 해물 돈가스, 고구마 감자 돈가스, 마늘종 돈가스, 화이트 돈가스, 애플 돈가스, 한방 돈가스, 가래떡 돈가스, 냄비 돈가스, 돈가스 김치떡밥, 짜장 돈가스, 에그롤 가스, 하와이언 돈가스, 불고기 돈가스, 파일 돈가스. 와 지린다. 쥐포 가스는 뭐야? 그 어거지로 그러니까 메뉴를 내가 봤을 때 사장님이 뭐 한 고구마 감자 돈가스 요 정도까지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요거 하나 채우자. 그래갖고 요거 딱 18가지 딱 메뉴 딱 채우고 나니까 재밌어. 돈가스에다가 뭘 막 첨가해 보니까 꿀잼인 거야. 그래갖고 사장님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멸치 말린 멸치가 보여. 아 저걸 또 돈가스에 한번 넣어볼까? 올커니. 가게 가가지고 바로 말린 멸치 그냥 좋아 이 멸치 돈가스 좋다 이렇게 적는 그런 느낌이야. 콜라를 컵에 남기면 벌금 컵당 500원 받음. 드실 만큼만 따라 드세요. 야 근데 훌륭한데? 그 마늘 구운 마늘 향이 되게 좋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 근데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잘 만든다고? 나는 약간 사장님이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휴 야 치즈향 치즈도 실하고 괜찮네. 가짓수 많으면 망해요. 콜라를 무제한으로 주는 것도 강점이네 이 가게에. 야 이거는 좀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던 거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2004년이에요 옛날에 만원 행복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주일을 만원으로 사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2004년에 구혜선이 논스톱 나오던 쩌리 시절이었어요. 만원 행복을 찍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인데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김용만은 방송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이 되겠죠.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랑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랑 얼마나 다른지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아끼느라 먹지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픈 구혜선 앞에 김용만이 귤을 들고 나타나요. 혜선이는 귤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약 올려요. 그러자 구혜선이 말없이 입을 벌립니다. 그때 귤을 주는 척 하면서 손가락을 먹여요. 이런 장난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 아우 짜. 친하니까. 편하니까. 장난치고 흡족한 김용만. 근데 갑자기 손가락을 보더니 예, 저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짓궂은 그냥 그런 장난이죠. 지금 저랬으면 진짜 난리 나죠. 그지? 얼마나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바뀐지 이제 딱 약간 체감되지 않아? 우리는 계속 현재에 살아가니까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 청원 올라가 난리 나지. 넘어갑시다. 꼬꼬까까. 이번에 그 트와이스 지호가 웅행웅이라고 해가지고 지호가 쓴 채팅이에요. 무대 중간에 못 나왔잖아요. 자꾸 관종 같으신 분들이 웅행웅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그냥 몸이 아팠어요. 죄송하네. 저격거리 하나 있어서 재밌으셨을 텐데 내가 몸 아픈 거 어떻게 할 순 없더라고. 이 드립의 이제 시초가 바로 트위터에서 시작된 여초 유행어래요. 극단적 페미니스트 겸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메갈리아 등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좀 레디컬 페미니스트 이런 분들이 쓰는 이제 용어라고 합니다. 보통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국 남자와의 대화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오히려 팩트 논리에 당해 반박을 못했거나 정신승리를 시작할 때 웅행웅 초키포키 웅행웅 이러면서 비꼬는 식으로 쓰는 건데 해석하면 응 닥쳐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현실 남자들조차 욕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하려는 웅행웅하다 여자만 보면 먼저 시비 걸고 비꼬는 한남 정통 나와버렸죠? 예전에도 연예인이 이렇게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인터넷 용어 같은 거 쓰다가 가장 시게 두드려 맞은 연예인이 제가 알기로는 전효성 씨예요. 민주화 발언 때문에 정말 융단 폭격을 맞았었죠. 이 라디오 에서 인터뷰하다가 민주화라는 발언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의 행보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 분들한테도 기부도 하고 역사 교육을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한국사 3급 그렇지요 한국사 그 자격증을 땄어요.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됐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아성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수로 한 말이냐 어떻게 한 말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지호는 이런 댓글 있네요. 자유나 휴식은 일반인처럼 누리고 싶고 돈은 일반인처럼 벌고 싶지는 않고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지치면 은퇴하고 일반인처럼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다. 네가 연예인 생활이 싫다면 일반인도 삶이 힘들어 목숨을 끊는데 연예인이면 안 힘들 줄 알아? 어딜 가나 어디서나 삶은 그 자체로 힘든 거다. 말했듯이 싫으면 은퇴하면 되는 거고 연예인 실드도 정도껏 쳐라. 민심이 안 좋네요. 지호야 요즘 힘들다는 모습 많은데 지금이라도 연예인 은퇴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떨까? 트와이스 나머지 멤버들로도 잘 돌아갈 텐데 제일 인기 없는 네가 왜 자꾸 자기가 힘든데 남한테 투정하면서 대중들한테 미움만 받고 공감 못해줘서 아니면 꿋꿋이 참고 가든가. 힘들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한 선배들 많다. 트와이스 팬들도 지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보니까 사나가 대신 글을 써줬다고? 대피를 해줬다고? 탈덕 방지를 위한 사나의 글. 이 내용이네요. 내용이 그냥 요약해서 얘가 좀 힘든 것 같아. 얘가 좀 지호가 약간 이 짤이 나온 거 보니까 지호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고 다 같이 힘내자. 잘해보자. 이 사과문의 방식이 나는 조금 이런 사과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내가 그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대해 내 인식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그런 상황들과 이런 것들 자초지종을 좀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주저리 뭐 이렇게 뭐 두루뭉실하게 글을 쓰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사나가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사나가 쓰는 것도 난 좀 그렇고 웅행웅은 별 안 쓰는 단어긴 해요. 좀 약간 그런 좀 편향된 여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웅행웅 자체가 네. 아, 난 이거 하도 많이 봐갖고 나는 이 짤이 제일 기억에 남긴 해. 이제 레슬링 선수인데 인터뷰하거든 리포터가. 근데 존나 섹시해가지고 막 아랫입술 꽉 깨무는 거 봐. 한예슬 고수 둘 다 리즈 시절이네. 나는 약간 이 외모의 약육강식이 있다고 생각해. 외모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위층엔 솔직히 잘생긴 남자 같아 나는. 그 다음에 이쁜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지? 이 짤은 여기 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라고 해가지고 코트가 저기 왜 있냐 그래가지고 예. 닮았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랑.
닮았어? 아니 좀 닮긴 했다. 내 외모가 중국 쪽에 많이 있어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아마 내 조상 중에 중국인 피가 분명히 섞였을 것 같아. 난 약간 그쪽이야. 한국형 얼굴이 따로 있고 또 동아시아권에서도 얼굴형이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예. 코코카카. 아 이번에 호주 산불 나가지고 진짜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 호주 산불이 그리고 국가 비상 재난 사태 뭐 이런 걸 발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50배라고. 동물들도 이렇게 산에서 다들 뛰쳐나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발견했나봐. 코알라한테 물 주네. 아유 주머니지라 그래요. 화상 입었네. 아이고 아프다. 우주에서 본 호주래. 이건 이제 호주 상황이고. 와 뻘겋네 그냥. 와 진짜 크긴 크다. 이게 진짜 재앙이다. 저거 다 복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왠지 담배 냄새 날 것 같은 아재차 특징. 핸들 커버 현대. 핸들 봉 대나무 시트 염주 모과. 이게 천연적이잖아요. 방향제 모과. 개새끼 이거 대가리 흔들흔들하는 거. 모아비 약간 공감 간다. 자 이게 이번에 자동차계에서 나온 건데 거기 이제 오너 이미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지태 씨죠. 유지태 씨가 연예인 중에서도 가장 그 피지컬이 좋기로 유명하죠. 등발도 장난 아니고 얼굴은 부배 닮음. 약간 부배가 있어요. 솔직히 약간 부배 있어요. 유지태 씨한테 참 죄송한데 약간의 부배가 묻어 있어요. 자 벤츠 오너 같은 느낌. 무슨 오너일까? 아우디. 아우디 오너 같은 느낌. BMW. 약간 양아치 느낌인데 BMW 오너가 약간 양아치 느낌인가? BMW면은 양아치들이 타는 차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않나? 렉서스. SUV 탈 것 같은데? 성지루성님. 제네시스. 레조. 그랜저. 그랜저 오너 느낌. K5. 그렇다. 진짜 K5 탈 것 같아. 얼굴형 느낌 이미지만 봤을 때 K5 느낌. 소렌토. 김준현은 카니발. 아반떼. 아반떼 오너 이미지라고 하네요. 모아비. K5가 제일 웃기긴 하다. K5. 자 오늘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예. 그니까 안께 내가 그랬냐. 아 그니까 내 말이 아따 왜 그래. 아따 왜 그냐. 아따 빨리 해야. 아따 싫어서 죽었구만. 아따 그러제 그니까 그러제 그래 불제 이제. 아.